이 시간 계시록 17장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마도 19장까지는 계속 흉흉한 이야기를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부터 19장 10절까지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해석이 주된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흔들리는 성도를 상징하는 반모섬에 유배된 가장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요한에게, 그 요한의 처한 상황과 그림은 어쩌면 오늘 우리 성도가 직면한 현장과 현실이겠다 쉽습니다. 그런 요한에게 이제 그림 하나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 그림이 뭐냐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의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그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았다. 자, 여기서 놓칠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우선 물이 갖는 의미가 뭘까? 우리 그 CCM 노래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근데 그 사실 문법적으로 안 맞죠. 바다가 물 아닙니까? 그런데 물이 바다를 또 덮어요. 물론 이제 시적인 표현이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물은 세상의 만국과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 위라는 말은 사단의 영향력 아래 이 세상의 수많은 나라가 놓여져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 그 말이 얼마나 확실한지 우리가 매번 쏟아지는 뉴스 매체를 통해서 소스라치게 놀라며 확인하죠. 종교의 광기에 붙들린 그 일부 중동 지역이라든지 또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끊임없이 구금, 납치, 살인, 체포, 테러, 폭력 이런 것들이 어느 집단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서슴없이 가해지는, 또 좋은 명분을 앞세워서 한 인간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들이 서슴없이 가해지는 이 세상의 거대한 메커니즘을 우리가 매번 만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가장 가까운 철책선 너머 집단은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죠. 또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그런 종교적 광기에 아이들을 방패막이로 삼고 연약한 부녀자들을 방패막이로 삼아 인권은 아예 찾아볼 수 없고 종교적 목적으로 전쟁의 승리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런 게 전부 물 위에 앉아있는 그 음녀의 영향력 아래 세상이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많은 물 하면 그런 많은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음녀가 앉아있어요. 항상 성경에서 앉아있다는 말은 뭐의 시작이죠? 통치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큰 음녀는 또 다른 말로 사실상 바벨론 제국을 얘기합니다. 바벨론 제국이라 하면 어떤 특정한 일정한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마다 상징적인 나라죠. 오늘도 이 세상은 하나의 큰 음녀요, 로마의 제국이요, 바벨론 제국입니다. 자, 왜 그것을 음녀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당시 로마 제국은 많은 나라들을 제압하고 있었어요. 통치하고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경쟁시키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시마다 황제를 숭상하는 신전을 유치할 수 있는 신전 유치권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에 대한 경쟁심을 촉발시켜요. 그럼 그들이 도시마다 신전 유치를 위해서 황제에게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경쟁심을 벌려 충성을 서약하고 맹세합니다. 과연 황제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결국 돈의 문제입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한번 유치가 되면 그것은 하나의 종교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성되는 부수적인 경제적 이익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도시마다 황제를 숭상하는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을 일으켜 충성을 경쟁하는 경우를 여러 문헌이나 역사의 실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죠. 에베소라든지 모든 도시들이 그런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수많은 도시 국가들이 큰 음녀의 영향력과 통치 아래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성적인 표현을 했는가 하면 이 성적인 표현은 잘 아시겠지만 호세아서부터 예레미야, 에스겔 모든 구약의 서신 속에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섬기는 모든 것을 성적인 개념으로 음행한 이스라엘로 규정했습니다. 이 성적인 표현을 썼어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역설적인 아픔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연인처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돈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때는 음행한 이스라엘로 규정을 하는 거죠. 호세아에서 그런 표현들을 가장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음행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된다. 모든 성경의 가르침이 사실은 여기 전부 걸려있다고 보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좀 더 나가 보십시다. 2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네, 여기 보시면 여전히 같은 표현이 등장을 하죠.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음행하였고. 그런 차원이에요. 음행하였고. 성적인 표현을 쓰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뭐에 취합니까? 포도주에 취합니다. 여기에서는 포도주가 주된 초점이 아니고 포도주라는 매개물을 통해서 취한다는 데 초점이 있어요. 취한다는 말은 에베소 5장 18절에 무슨 개념으로 맞물립니까? 지배의 개념으로 맞물려요. 에베소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충만이나 취한다는 개념이 헬라어 어근 뿌리가 같아요. 이것을 통칭하면 지배당한다 그 말이죠. 술이 우리 몸을 타고 흘러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지배당하게 됩니다. 알코올이 우리 중추신경을 제일 먼저 마비를 시킵니다. 제압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개가 돼요. 그런 광경을 우리 일상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유, 저 사람이 평소엔 정말 저럴 사람이 아닌데 술만 들어가면 저런다고. 그게 술이 갖는 주도권 때문입니다. 지배하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포도주가 두 가지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오늘과 같이 취한다는 개념의 메시지가 있어요. 취하지 말라. 근데 여긴 지금 그 포도주의 세상이 취해 있어요. 마비돼 있어요. 지배돼 있어요. 제압돼 있어요. 또 하나의 기능은 이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보혈을 상징하는 죽음의 문제와 맞물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으킵니다. 거기서 말하는 의미는 포도주가 갖는 기쁨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주는 그래서 두 가지 크게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지배한다는 기능과 하나는 기쁨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짐으로써 그 기쁨이 중단되고 끊어지죠.
그것이 세상이 처한 상황이에요. 세상은 원래 창조에 의해서 빚어질 때, 만들어질 때 하나님과 교제하여 즐겁게 연락하여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설계했고 창조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이게 끊어집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끊어져요.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기쁨이 상실되고 끊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초대되어 그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는 것은 술을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흘리실 보혈을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만 그 끊어졌던 중단되었던 인류의 근본적 희락과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2절에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래서 문맥상 우리가 그 포도주가 문맥상 어떤 기능으로 등장하는가를 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떤 때에는 선한 기능으로 상징으로 메시지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선하고 좋은 기능으로서의 메시지보다는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럽고 제압되어 있고 주도되어 있고 취해 있는 기능으로서 표현할 때 또 포도주가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세상은 지금 마비되어 있죠.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주일날인가 한번 오래전에 이런 예를 하나 들었던 적이 있어요. 매년 우리 총신신대원에서 양복을 입지 못하는 전사님들이 계세요. 주일날. 그래서 빌려 입기도 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복 물려주기 운동을 매년 합니다. 섬기던 교회에서도 그 운동을 이제 후배들 딱한 마음에 했죠. 근데 어느 자매가 그쪽 계통에 일을 하는 분인데 헌양복을 기증한 게 아니라 새양복을 300벌을 기증을 했어요. 새양복을. 그 액수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고맙고 기특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아이 참 이렇게 헌양복을 어려운 전사님들 위해서 물려주기 운동을 광고를 했는데 어느 자매가 헌양복이 아니라 전사님들에게 새양복을 입히고 싶은 마음에 새양복을 이렇게 300벌을 기증을 했다고 광고를 이제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 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 입장에서는. 네? 광고를 했네요. 그 다음날 게시판에 아주 씁쓸한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부끄럽네요. 제목이 부끄럽네요. 저는 집에 있는 헌양복을 수선지에 맡겨 수선까지 해가지고 죄송스러운 마음에 드렸는데 새양복 300벌 앞에 죄송하네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분 마음도 제가 헤아리질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헌양복 겨우겨우 정성을 들여서 한 벌 기증한 분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박탈감을. 제가 박탈을 시킨 건 아니지만 박탈감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갔죠. 이게 참 그래서 지도자의 입장에서 섬기는 입장에서 표현 하나 발언 하나가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 일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경우를 만날 때마다 조심하죠. 조심해도 계속 터져요 또. 네? 조심해도. 뭐 이 저녁 예배쯤 되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거의 올라옵니다. 네? 다섯 번 라이브로 설교하고 또 학습세례 인도하고 또 당회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도 못 먹고 올라오면 그저 이몽룡이가 되어가지고 몽롱한 상태에서 올라와요. 이게 말실수가 나가죠. 지난 금요일 밤에는 또 산지를 달라고 여호수아가 막 그 강조했다고 또 우겨가지고 갈렙이 그린 건데
여호수아에 나와요. 근데 막 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저 산지를 달라 그랬다고 억지를 부려가지고 그걸 또 이제 잘라내고, 설교 끝나면 저 방송실에서 편집하느라고 바빠요. 또 목사님 이건 걷어내야 되겠습니다, 이건 잘라야 되겠습니다, 아 그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외부로 나가는 거는 깔끔하게 나가죠. 그러고 살아요. 뭐 어떡하겠어요. 사람인지라. 정신 안 차리면 자기는 자기가 선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편적 가치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세상이 이렇게 취해 돌아간단 말이에요. 2절에 3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네. 뭐 표현 하나가 다 문학적인 표현이고, 어쨌든 계시록은 묵시문학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문학적인 표현이 많아서 그걸 풀어낼 수밖에 없어요. 자, 3절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로 데려가죠? 예, 광야로 나갑니다. 여러분, 광야는 적어도 성경에서는 사탄이 지배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죠. 광야는 상징적으로 사탄의 영향력 아래서 사탄이 지배하는 모든 어떤 것을 얘기해요. 이 세상은 광야라 그래요. 그래서 늘 우리는 광야길을 걷고 있는 거죠. 이 황량한 도심의 네온사인 사이에서 우리는 삶을 숨쉬고 있지만 사실은 황량한 벌판에 서 있는 거예요. 도심의 빌딩 숲 사이에 우리는 광야에 서 있는 겁니다. 이 광야는 그런 성격을 띠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다.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여러분, 짐승의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붉은빛이죠. 잘 보세요. 여자가 입은 옷의 색깔이 뭡니까? 붉은빛이에요. 같은 붉은 색깔을 입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유니폼이에요. 제가 왜 유니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같은 유니폼을 입으면 그게 뭡니까? 한 팀이에요. 맞죠? 이거는 동맹과 연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가? 여자와 이 음녀와 붉은 짐승이 연대와 동맹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또 하나 볼까요? 4절을 보시면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화려해요? 화려하지 않아요? 화려하죠. 성공한 사람들의 외형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화려합니다. 제국의 위용은 굉장히 화려했어요. 세상의 성공의 상징이 화려함이에요. 그런데 손에 금잔을 가져요. 이것은 성공의 절정이죠. 근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금잔 안에 뭐가 있어요? 가증한 것, 더럽고 음행한 것들이 가득한. 그러니까 이 화려함은 사실상 어떤 화려함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 거짓 화려함, 거짓 성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와 누구가? 바로 짐승과 그 짐승을 탄 같은 유니폼을 입은 연대와 동맹관계에 있는 이 집단이 겉은 화려해 보이고 그 화려함, 성공의 절정이
손에 들려진 금잔인데 그 안에는 전부 파멸로 가는 썩은 것들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지고 세상에 성공을 할지라도, 자주 하는 표현인데 예수로 그 안에 있지 않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끝을 요 안에 이 가장 무기력한 밤모섬에 유배된 꼼짝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네가 경험하고 겪고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위용은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썩은 것밖에는 없다. 그 썩음의 끝은 뭐예요? 사망과 파멸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넌지시 계시록의 기자가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한 가지 재밌는 표현이 뭐냐. 전부 숫자가 몇 개입니까? 일곱이, 일곱.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7절을 보십시다. 17절. 아, 17절이 아니고, 6절, 7절을 한번, 6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7절을 읽으십시오. 6절.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7절 다 같이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일곱 머리와 열풀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 여기 일곱 머리가 등장을 합니다. 여자가 탄 짐승 일곱 머리 열풀 그리고 이게 비밀이래요. 자, 여러분, 우선 여기 일곱은 로마라는 도시의 별명이에요. 자, 구절을 제가 마저 읽겠습니다. 구절 이렇게 돼 있죠.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뭐죠? 산이에요. 혹시 그 역사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표현 흘낏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로마라는 도시의 또 다른 이름, 또 다른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일곱 산의 도시예요. 왜 그렇게 불리웠을까요? 로마라는 도시의 지형을 보면 이 로마는 놀랍게도 일곱 산의 언저리 위에 도시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라는 도시를 또 다른 별명으로 일곱 산의 도시라는 별명을 붙이곤 했습니다. 역사가들이. 그러니까 이 도시는 당시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당시 큰 바벨론 성이요, 큰 음녀의 도시였어요. 왜? 이 도시의 영향력으로, 이 제국의 영향력으로 모든 세속의 가치를 통해서 세상을 취하게 만들고 세상을 사탄의 영향권 아래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가장 선봉에 서서 그 짓을 했기 때문에 로마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7절을 보시면 7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것은 마지막 날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날과 최종적인 날은 같다 그랬습니까? 틀리다 그랬습니까? 틀리다 그랬죠. 지금은 무슨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나 최종적인 날은 바로 V-Day. 그리스도의 승리가 확정되었지만 그 승리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선포하는 저 크로노스의 시간, 역사 끝에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날에는
이 모든 것들이 결판이 나고 전부 드러날 것이라는 얘기예요. 안 드러날 것이 없어요. 인간은 계속해서 감추고 숨기고 은닉하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알에 드러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전권과 주권을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 마지막 복수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제가 이제 사무엘서를 여러분들과 쭉 저녁마다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했어요. 기억납니까? 예. 저녁마다 쭉 강의를 했는데, 그때 제가 받은 큰 격려가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그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정치인들 사이에 음모와 계략이 무수히 벌어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해요, 안 당해요? 엄청 당하죠. 다윗은 실제 권좌에 앉아서 왕노릇한 세월이 별로 안 돼요. 왕위에 앉긴 했는데 계속 쫓겨다녀요. 유랑생활을 하고 음모에 넘어지고 자기 실수에 또 넘어지고 자기 손으로, 그분은 최고의 권좌와 정상에 앉은 사람 아닙니까? 칼만 뽑아들면 모든 걸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고 걷어내고 제거하고 삭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힘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귀한 게 뭐냐면 마지막까지 그걸 누구한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그 역사의 끝에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바꾸어 놓죠? 성공한 사람으로 바꾸질 않아요. 다윗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좋은 성도로 바뀌어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다윗을 세상에 그럴듯한 보란듯한 성공한 사람으로 바꾸질 않아요. 좋은 성도로 바꿔요. 하나님의 최고의 격려, 최고의 칭찬이 다윗의 평가가 뭐였습니까? 노래 잘하는 자. 기억나요?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노래 잘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는 유독 음성이 좋았을까요? 악기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물론 그는 젊은 날부터 들판에서 양떼, 소떼를 지키며 목동 노릇을 하며 품에 악기를 안고 연주도 하고 총총 베켜있는 밤하늘을 보면서 노래도 하고 시도 지은 참 걸출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밧세바라는 사건을 통해 넘어진 이후에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새 노래. 새 노래를 불러요. 기가 막힐 웅덩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걸음을 반석 위에 두셨으니 내가 새 노래로. 과거의 그는 음악가였어요. 그는 수많은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노래로 가사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끝, 사무엘 하, 거의 말미에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죠? 노래 잘하는 자. 그게 무슨 뜻일까요? 다윗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악기였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는 하나님의 가슴에 안긴 악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바이올린으로 말하자면 켜는 대로 소리가 나는 인생이 되었어요. 자기는 점점 깨지고 부서지고 없어지고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노래를 잘하는 자로, 그가 노래를 잘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연주하는 대로 그가 그렇게 소리를 내어 살아가더라고요. 뭘로 성공한 거예요? 성도로 성공을 한 거예요. 성도로. 오래전 어느 정권의 대통령 퇴임 예배를 인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퇴임 예배를 인도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역사에 평가되는 대통령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성도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탁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묘비명에 목사 타이틀도 필요 없어요. 그냥 성도 송태근 최고의 명예입니다. 믿습니까? 그거면 되지 뭐. 그렇지 않아요? 예? 간사 송태근 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우리 교회 간사는 정말 정말 이뻐요. 다 줘도 아깝지 않아요. 정말 이뻐요. 제가 이렇게 진심 같아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저는 우리 간사들 끌어안고 기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귀하고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젊은 날 그 사람들이 복이죠, 사실은. 제가 그 사람들을 왜 이뻐하냐면 복스러워서 이뻐하는 거예요. 헌신된 청년들. 그 자체가 복 아니에요. 부럽잖아요. 내 인생의 시간을 그 시절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근데 저는 안 돌이키고 싶어요. 끔찍해요. 아, 왜 그 시간을 다시 살아? 응? 지금이 너무 좋아요. 지금이 너무 좋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자, 진도 나갑시다. 진도.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자, 조금 건너뛰어서 10절을 한번 볼까요? 제일 이제 어려운 결론 부분에 도착을 했는데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아, 이 부분이 참 설명이 어려운데 아,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다. 자, 여기 모두 일곱 왕이 등장을 하죠. 일곱 왕이 등장을 하는데 몇이 망했습니까? 그럼 몇 분의 몇이에요? 7분의 5예요. 7분의 5면 5가 망한 거예요. 그러면 결정적입니까? 아닙니까? 일곱 중에 다섯이 망했으면 결정적인 거죠. 제가 계시록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계시록에는 많은 수가 등장을 하는데 그 숫자도 무슨 표현 중에 하나다? 문학의 장르 중에 하나다. 우리 그 히브리인들의 문학의 표현 중에는 숫자로 문학의 의미를 감추어서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게 다 숫자를 이용한 문학의 표현이에요. 이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일곱 중에 다섯이 망했으면 이거는 거의 결정 난 겁니까? 결정 나지 않은 겁니까? 결정 난 거예요. 뭐가? 사탄의 심판이 이미 결정 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머리를 부숨으로써 이건 끝난 싸움이에요. 사실은 결정 난 거예요. 그런데 그럼 몇이 남았습니까? 이 둘이 남았어요. 본문을 보십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자, 다섯 중에 하나면은 그 하나는 몇 분의 몇입니까? 7분의 1이죠. 누가 또 5분의 1이라 그래요. 7분의 1이죠. 다섯은 망했고 그 둘 남았잖아요. 그 둘 중에 하나니까 몇 분의 몇이 남은 거예요? 7분의 1. 7분의 1은 문학적 표현으로 미미하다 그 말이에요. 즉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사탄은 십자가의 은혜로 괴멸됐어. 끝났어요. 숨통이 끊어진 거예요. 이제 파르르 떨면서 바들바들하는 것만 지금 남아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담대하지 못하고 용기가 부족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른 바람에도 어휴 어떡하나 지레겁을 먹고 놀라잡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에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7분의 1은 그 영향력이 숫자적 표현을 빌려서 말하자면 이제 미미한 세력이 남았다는 거죠. 미미한 세력이.
자, 또 보십시다. 10절. 하나는 있고, 그 미미한 세력이 지금 이 세상을 그렇게 시끄럽게 만들어요. 영향력을 가지고. 거기 겁먹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의 보혈로, 주의 은혜로. 자, 문제는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럼 요건 몇 분의 몇이에요? 요것도 7분의 1이에요. 2분의 1이 아니에요. 7분의 1이에요. 이것도 그러면 그 세력과 영향력이 미미합니까? 안 합니까? 미미하죠. 근데 이것은 나중에 이제 거의 최종적 심판이 다가올 그 날쯤에 일어날 어떤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환란이 대단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공로와 보혈의 은혜로 택함받고 붙잡힌 백성들은 거기 두렵거나 떨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제일 어려운 대목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11절.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자, 여러분, 11절에 보면 몇 번째 왕이 또 등장을 합니까? 여덟째 왕이 등장을 해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저희 집에 그 아주 큰딸 아이가 어렸을 적에 여덟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형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인형 이름이 여덟이에요. 여덟이. 뭐 인형에다가 그런 이름을 붙였나?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 제 엄마가 이 딸내미 이제 아직 뭐 한 3살, 4살 때니까 그래도 조기 교육을 시킨다고 이제 산수 하나, 둘, 셋을 가르치는데 얘가 꼭 일곱에서 아홉으로 건너뛰는 거예요. 여덟을 안 해요. 몇 번 가르쳐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가르치나 하다가 집에 돌아다니 인형 하나 이름을, 인형이 무슨 이름이 있었겠어요? 이네야, 이건 여덟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딸아이 그 아라비아 숫자를 가리켰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딸은 그래서 이 아라비아 숫자를 공부하게 되었어. 여덟이 때문에. 그래서 이 여덟이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여덟이란 숫자가 나오면 그 오래전 일이 기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록을 보면서 그때 왜 딸내미가 그 여덟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말하기 싫었는지 제가 이유를 요즘 깨달아요. 얘가 영성이 있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에? 자, 잘 보세요.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좀 잠깐만.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그러면 다섯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미 그건 괴멸되었으니까 다섯 왕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일어난다는 얘기. 일어나서 앞으로 벌어질 남은 7분의 1, 그 미미한 존재에 불과한 그 왕과 결탁을 하게 돼요. 해서 마지막 날 한 번 세차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흔들 겁니다. 이걸 종합해서 뭐라 그런다고요? 여덟째 왕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지금 몇 사람이 눈빛이 흔들렸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려울 거 없어요. 이 여덟째 왕은 어떤 또 다른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 심판의 십자가의 심판에 의해서 괴멸된 다섯 왕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일어나요. 그리고 남은 7분의 1 왕과 뭘 한다고요? 결탁을 해. 동맹을 맺어서 마지막 날 성도들을, 교회를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서 격렬하게 흔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결정적인 영향은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라는 겁니다. 13절을 볼까요? 12절.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1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러나 가장 무기력한 상태 밤모섬에 위배되어 이 그림을 보고 있는 흔들거리던 그 시대의 성도와 특별히 사도 요한에게 오고 오는 후대 성도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어린 양의 십자가, 어린 양의 공로가 최종적, 그래서 역사는 누구로 끝나게 돼 있어요? 어린 양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이 역사의 모든 마지막은 그리스도로 마침표를 찍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또 우리 앞에 다가와 서 있는 이 사울 한 달도 여러분들에겐 더 담대하고 용기 있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